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 TV의 각자 먹방 워! 오늘의 컨텐츠 스테이크! 오케이, 오. 3분은 편의점 스테이크, 3분은 하루 스테이크, 스테이크. 오늘 게임, 갈대우감 게임. 김, 삭가, 삭가, 김, 삭가, 삭가, 김, 삭가. 이거를 제일 빠르게 하는 사람이 편의점 원하는 걸 보내주세요. 편의점 스테이크 어딨어? 편의점 스테이크를 팔아 요즘? 와, 뭐냐? 얼마야? 9,900원. 비싸네. 와, 하나는 편의점 스테이크, 어. 하나는 에이플뿔 한우 스테이크. 아, 돈 좀 썼다? 오랜만에? 어. 아무래도 에이플뿔은 저랑 잘 어울리잖아요. 에이플뿔은 아무래도 저랑 잘 어울리죠. 제 약점이랑 똑같으니까. 저는 소고기 먹었다가 에이플뿔 얄밉다고 오지게 먹으셨는데. 아, 맞다. 저는 뭐 좋아하세요? 좀 맛없는 걸로 먹게요. 싸고 맛없는 걸로. 좀 당해. 아, 이거 내가 이겼다. 자, 준비! 시! 로얄 루로얄 로얄 루로얄 로얄 루로얄 로얄 루로얄 루로얄 루로얄. 아니 이거 너무 어려워. 11.53. 아 이거 어떻게 이겨. 간다. 아이씨 이게 뭐야. 있는 단어야 이거? 홍잎 쌍생채. 아니 홍잎 쌍생채. 루랄 루로얄보다 낫겠는데? 루랄 루로얄. 시작! 뽕잎쌍생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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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잎쌍생채. 에이뿔뿔 한우 초고급 스테이크 소고기 대 편의점 9,900원 스테이크 출발! 주세요 빨리. 소고기 그거 뭐 편의점 스테이크인지 뭔지. 오, 요게 편의점에서 파는 채끝 스테이크 소고기. 부산지는 호주산. 자, 저는 정육점에서 산 한우 채끝 등심 1플러스 등급. 이만큼에 15,040원이에요 하나에 7,000원짜리. 거의 두 배 정도 가격 차이 나네요. 자, 그럼 저부터 먹어볼까요? 그럼 혹시 뭐 이거 먹는 거 좀 주세요. 뭐 좀 웨이러 좀 줘보세요 이것저것. 아, 이게 너무하다. 아, 나 일회용 젓가락이랑 남은 젓가락 줬어. 이거 멋있어. 웨이러 네, 넣어주세요. 자, 저부터 갑니다. 에이뿔뿔. 와, 이게 또 많이 구우면 안 되잖아. 소고기는 또 이게 또 한번 눌러놨네요 고기를. 진짜 놀라다. 소금. 이게 소금이야? 응. 많이 들지 마. 나 허벅지를 좀 돌려. 야, 금생이야. 큰일 났다. 저도 한번 꺼보게. 저 프라이팬 타니까 근데 신기하다 약간. 와씨, 양념된 고기 같은 냄새 나는데? 오, 야, 근데 좀 맛있어 보인다. 되게 같은 부위인데 되게 생긴 게 엄청 다른데? 아, 저 다 익었어요 벌써. 여기서 더 익힌 맛 없어져. 먹어볼게요.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저거는 무슨 돼지고기 목살 있죠? 퍽퍽한 살. 그거 같아요 생긴 게. 자, 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시죠? 스테이크는 원래 썰어 먹어야 되는 거. 여기다 올리고 썰어. 이야, 고급지다. 야, 핏물이 떨어져. 와우. 와. 냄새 맡아 봐. 한번 맡아 봐. 한번 맡아 봐. 와. 와. 뜨거운 게. 와. 와. 와만 하지 마시고 무슨 맛인지. 제가 원래 소고기 맛을 몰랐거든요? 고기는 삼겹살이라는 게 많이 좋았었는데 제가 안 먹어봤자 모르는 거였어요. 고기는 비싼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비주얼이 일단 이거는 돼지고기 아니죠? 이거 제 생각에는 속을 단단히 익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 잘라 탈라요 내가 봤을 때. 어, 근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데? 그래? 응. 생긴 거랑 다르게 안 질겨? 응. 소고기 맛 나요. 소고기 맛은 알아 근데? 응. 이게 진짜 소고기 맛인데? 약간 조금 질기다 확실히. 먹어. 질기. 좀 더 익혀. 아직 덜 익혀서 그래. 무슨 느낌이냐면 식감은 돼지고기야 근데 향만 소고기 향이 나. 어, 그런 느낌. 에이플러스 이 정도면 이거는 많이 씹을 필요가 없어요. 주주주. 난 턱주머리 나갈 것 같은데? 저 근데 저는 소스도 안 드시나요? 아, 쌈장 찍어 먹으라고 소고기를.
나 되게 돼지고기 같다니까. 그래? 응. 한입만! 이거? 아 싫어. 저 끝으로 빼기 불렀어. 나를 또 골탕 먹이려고 또 씨. 10초 간 서로 바꿔먹기. 뭘 바꿔먹어? 뭘 바꿔먹냐고. 개이득인데? 이건 한입만이 아니잖아. 몰라. 한번 어디 봅시다. 1풀풀 한우 맛이 무슨 맛인지 한번 봅시다. 아 나는 새 건데 왜 얘 입에 다 들어갔다 나온 걸 내가 또 먹어야 되냐고. 10초간 한입만 잘 뽑던가 니가. 제가 저거 뽑으라 그래가지고 뽑았지. 이거? 아 싫어. 저 끝으로 빼기 불렀어. 저거 언제 뽑으라 그래서 니가 뽑았잖아. 아니 저걸 뒤로 숨기길래. 비겁한 변명입니다. 됐다. 이 정도면 딱 먹겠다. 소스도 10초간 상대 걸로 먹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준비. 시작. 땡. 확실히 비싼 게 비싼 거네. 이게 소금이 많다. 근데 편의점도 먹어보니 나름 괜찮네요. 아니요? 이거 돼지고기야 이거. 섞었어. 뭐야? 부채살. 와 근데 약간 맛있어 보인다 이거는? 응 이거 좀 고급져 보여. 빨갛네 약간 그거랑 다르게. 저도 주세요. 오 야. 아니 왜 저는 던져주고 얘는 예의 바르게 주세요. 아 당연하지. 아이씨. 자 그럼 웨이터. 예? 레드 와인 플리즈. 웨이터. 웨이러 왜 떨어뜨려야 돼 이렇게. 그렇지 웨이러 스톱. 그러지 웨이러 치얼스. 난 뭐하러 불러야 돼? 주모라 불러야 돼? 주모! 저 음료수 저도 음료수 좀 주세요. 옆에 있는 물이나 먹어. 셀프 자식아. 형한테 반말을 갖다 주는데. 컵도 안 돼? 이건 아까보다 더 비싸요. 23,900원이에요 저부터 할게요. 저 쌈장에 찍어 먹으니까 쌈장 맛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나 쌈장 먹고 싶어. 약간 입맛이 쌈장 취향이네요. 약간 솔직히 말하자면 입맛이 약간 싸우려라서. 소고기보다는 약간 삼겹살. 근데 왜 먹는지는 알겠어요 확실히. 삼겹살이랑 다른 매력이 다르지. 응. 뭔가 육즙을 가득 머금고 있는 그 나는 귀하게 자라가지고 고급 입맛인가 봐. 아 그래? 생긴 거 저급하게 생겨가지고. 어? 생긴 거는 저급하게 생겨가지고. 아 좀 저 욕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저도 부채살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 오 제 거는데 엄청. 야 근데 좀 맛있어 보인다 그거? 오 스테이크처럼 돼 있어요. 근데 확실히 편의점 건 잘 안 뜯겨요. 상류층이 내가 좀 도와줄게. 아 진짜로 이렇게 나이프를 쓰는 거야. 오케이. 품격 있게 썰어줘야지. 오케이. 아 진짜 안 썰어봤나. 야. 안 돼. 이 서민의 야. 즐김은 못 따라와요 상류층이. 이 서민들의 즐김은. 야. 전 달고 가는데 얘는 아직도 까고 있어요. 야 근데 이거 맛있어 보여 어떡해. 홀리 쉣이다 이거. 이거 썰어먹는 거 아니야? 통째로 먹는 게 이렇게? 썰어먹는 거겠지. 아 이게 써는 거야? 편의점은 이걸로 써는 거야 원래. 나이프? 이게 나이프야? 이게 나이프야 우리는. 부채같이 생긴 부채살 갑니다. 부채같이 생겨서 부채살이에요? 어. 부채같이 생겼다는 게. 와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러게. 뜨겁겠다. 아까 체크살이야? 이게 부채살이야? 어. 훨씬 맛있어. 와 막 비교도 안 돼. 와 난 이거다. 한 입에 쏙. 육즙. 고기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 안 돼요? 밥 좀 주세요. 밥 달라고. 삼겹살 말고. 저도 밥 주세요. 웨이러. 밥 플리즈. 오케이. 저도 밥이랑 같이 먹습니다 이제. 와 네 밥을 원래 고기 먹을 땐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네. 저 자 갑니다. 촉촉한 것 봐. 아 상류층 자제 답네. 자 다음 갑니다. 제일 맛은 왜 이게 맛있죠? 아 상류층 맛도 맛있어. 뭐 나쁜 음식이야? 맛있는데 그 맛이야. 익숙한 맛. 맨날 먹었다. 늘 내 곁에 있던 그 맛. 와 부채살 존나 땡인데 진짜? 와 나 앞으로 부채살만 먹을 수가 없구나. 비싸잖아. 아 촬영 때 먹는 거구나. 한 여름엔 즐거우고 끝나고 말겠다. 그다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 그래? 어. 아 근데 그게 있어. 부드럽지? 쫄이야. 와 근데 이게 비슷해요. 흉내는 아, 그래? 냈어. 그래? 내가 봤을 때 약간 그 소고기의 고소함이 있긴 있어요 확실히. 맛있어?
야, 너 몇 개 좋은 거 빼고 왜 안 좋은 것만 넣었대? 얘 봐, 얘 하는 짓 봐. 야, 그러겠냐? 얘 하는 짓 봐. 아, 진짜로. 아, 어? 뭐? 나 두 개 남았어? 그래도 마지막을 난 즐기겠다. 존맛 탱이 걸 먹어. 아, 야, 이게 왜 먹는지 알겠지? 맛이 비슷해. 아, 확실히, 그래? 확실히 비슷해. 두 개 다 부채 살 맞아. 맛이 똑같아. 어. 그러면 삼각김밥에다가 원 플러스 에이플뿔 소고기를 얹어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먹는 사람 없을 거야. 자, 저도 한번 편의점 부채살 먹어보겠습니다. 비싸지? 맛은 똑같은데 확실히 식감이 차이가 심하네. 입에서 녹느냐? 죽어도 안 녹느냐? 이 차이네. 자, 이렇게 오늘은 편의점 스테이크 대 한우 에이플뿔 스테이크 먹방 해봤는데 어땠어요? 저는 너무 배부르게 먹었는데 한편에 마음에 찝찝함이 남아요. 왜요? 또 이걸 처먹겠다. 재밌게 촬영했으니 저는 괜찮습니다.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더 재미있는 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